오늘의 말씀은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착륙합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행장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관제탑은 공항으로 들어오려는 여러 비행기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착륙한다면 다른 비행기와 부딪히거나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비행기를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관제탑처럼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나 좋은 게 있다고요? 남유다 왕 요시아가 그것을 알고 있대요. 오, 우리 어서 빨리 말씀으로 출발해야겠죠? 고고! 신이시여, 만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유다왕 아몬이 죽자 백성들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때 요시야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8살짜리가 무슨 왕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어쩔 수 있나? 아몬왕의 아들은 저 꼬마뿐인데. 이제부터 답답하겠어. 8살짜리가 무슨 왕이야? 우리 아들보다 어리다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아수르로 확 이민 갈까? 농담도 잘하셔. 여봐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고치겠노라. 어서 준비하거라. 왕이시여, 무슨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성전을 고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의 벌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모시라고! 경들은 내가 어리다고 날 무시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어찌 감히 하루까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딱 그만했어. 그러니까 말이야. 백성들은 모두 듣거라.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바알신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영상 속 요시아 왕잘 봤나요?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어린 요시아가 다스리던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이방신이었던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를 찬양했어요. 하늘의 별도 신으로 생각했고, 점쟁이를 불러 점은 치는 일도 허다했어요. 하지만 요시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인 다윗을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왕이에요. 8살이던 요시아 왕이 된지 12년 되던 해였어요. 요시아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산당을 모조리 없앴어요.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바알과 여러 우상들도 함께 없앴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유다를 만들기 위한 요시아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는 성전에 모아두었던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고치라고 명령했다고 해요. 남유다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를 바랐기 때문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에게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의 손에는 율법책이 들려있었네요. 요시아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적혀있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율법책이 어떻게 요시아에게로 전해졌을까요? 허물어져 가고 먼지가 가득했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헌금함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해 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들고 요시아 왕에게 쌩쌩 달려갔어요. 사반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에게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는지. 이 말씀을 들으니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가 극에 달하셨소.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백성들과 함께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했어요. 말씀을 읽은 후 요시아는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요시아의 고백과 같이 온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에 참여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사레 신의 모양을 모두 없애버려라. 우상 숭배하는 그릇, 하늘의 별과 태양을 섬기던 그 쓰던 모든 그릇들을 다 불살라버려라. 유다 곳곳에 세워진 산당을 다 부수고 우상에게 절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라. 요시아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잘 새기도록 명령했어요. 요시아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었어요. 여러분,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또한 자신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요시아 양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면죄부라는 티켓을 사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뿐이시죠? 맞아요. 하나님뿐이신데 예전에는 이렇게 돈을 벌려고 거짓말하는 티켓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아까 나왔던 착륙하는 비행기와 관제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관제탑 지시를 잘 따라야 해요.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는 비행기처럼 우리는 맞아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안내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요시아 왕이 말씀을 찾고 그 백성들에게 전파하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짐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며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요시아는 마음속에 기초가 튼튼하고 말씀이 탄탄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건강한 길로 걸어가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이끌었던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외친 것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